어머니 혹시 낮에 초인회 회사 가셨어요? 내가? 아니. 가신 거 맞잖아요. 거긴 왜 가신 거예요? 강 교수, 미안해 미미. 요새 이상한 눈치 없어? 너 또 그 이상한 소리 했구나. 이상한 소리 하니 오빠? 난 딱 팩트만 전달했거든? 야, 그게 어떻게 팩트야? 아, 내가 이 두 눈을 똑똑히 봤는데 그게 팩트 아니면 뭔데? 어머니, 파란이에 이상한 소리에 막 휩쓸지 마시고요. 조용히 집에 계세요. 예? 일 크게 만들지 마시고요. 강 교수. 저 내려갑니다. 조심해. 에휴, 저렇게 물러 터지니까 애미가 딴짓을 하지. 그러니까요. 저러다 발등 제대로 찍힐 텐데. 예. 오늘부터 네가 집 앞에서 잠복 좀 해. 제가요? 네가 하자며. 그리고 강 교수가 난 집에만 있으라 하잖니. 아, 싫어요. 집안 대사야. 아, 저 과제도 많단 말이에요. 아휴, 파란이 네가 언제부터 공부했다고 맨날 판판 놀더만. 아, 바빠요 진짜. 제가 예! 예! 그나저나 어쩐다.